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8월 29일 갈릴리 남부 아라바시에서 결혼식 도중 신부가 경찰에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신랑이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마을 밖을 벗어나지 말라는 가처분 명령을 어기고 결혼식에 참석했으며 신부와 그 외 지인들은 신랑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신부는 채널 12와의 인터뷰에서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을 망쳤다고 전했습니다. 8월 30일 국제적인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베니 간츠 국방장관이 외교관계 70년을 맞아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은 이스라엘과 강한 군사적 동맹을 환영한다면서 중동의 평화와 안녕은 일본의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도쿄회담으로 이스라엘과 일본은 군사 장비 및 기술 협력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8월 31일 이스라엘 교사연합과 재정부가 몇 달간 벌여온 임금 협상을 새학기 시작 하루 전날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노사 협의안에는 임금 인상과 교사도 쉴 수 있는 방학 제도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협상에 대해 데이비드 연합장은 이스라엘 교육 시스템의 뿌리를 세우는 첫 발을 내디뎠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이스라엘군과 구글이 체결한 인공지능의 개발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구글 직원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난해 11월 구글은 약 한화 1조 6천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의 취소를 주장한 직원 에리얼 코렌을 브라질 지사로 발령 내렸습니다. 코렌은 이와 같은 인사통보는 불법 노동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노사 분쟁 심판기관인 노동관계위원회는 인사 이동에 문제가 없다면서 해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코렌은 구글이 개발 중인 인공지능은 이스라엘군에 악용될 수 있다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브라질로 가느니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9월 7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들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군과 구글이 체결한 인공지능 개발 계획. 아마도 예산이 1조 6천억 원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가 본데 왜 구글 직원은 이 인공지능 개발 계획을 두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악용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대표적으로 반유대주의 행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휴대폰이나 전자기기에서 다루는 이제 개인정보 검색 기록이 이제 데이터 센터 그 서버로 넘어간다고 하고 IDF랑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게 군부에 들어가서 팔레스타인을 탄압하는 데 쓸 것이다 라고 하는데 물론 그럴 개연성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미국 정보당국하고 구글하고 빅텍하고는 다들 아시다시피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 그 데이터 센터도 반대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유독 이스라엘만 갖고 물러지냐는 거죠.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일론 머스크하고 스타링크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서로 협약해가지고 아주 그 큰 도움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것도 그런 측면 그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빅텍이랑 정보 이 IT 업계랑 군 정보 당국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구도 자체가 왜냐면 그 허락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베니 간츠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어요. 그 자리에서 일본의 방위 대신이 이스라엘과 앞으로 강력한 군사 관계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하고 일본하고는 물리적으로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먼데 어떻게 두 나라 간의 그 강력한 군사 관계를 원한다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미국이 이제 반중 스탠스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 이제 투자되어 있는 많은 중국 자산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 반중 이제 손절해라 하다 보니까 동아시아 파트너가 필요하거든요. 중국을 대체할 만한 그게 이제 일본으로 부상된 거고요. 보통 관계 정상을 할 때는 이제 군 안보부터 먼저 성립하고 그다음에 경제 분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해군력 증가를 아마 이거는 이제 좀 앞서가는 얘기인데 해군력 증가를 할 때는 이제 일본이 좋은 파트너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본이 전 세계 2위의 해상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중동 정세가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이제 중동의 원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파트너로서 이스라엘 그리고 지중해 에서 발생된 유전 이런 것까지에 대한 이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만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내재된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강력한 군사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암암리에 국방부끼리는 그런 협약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암암리에 우리의 그 그러니까 동아시아 최강의 육군 전력이 대한민국이거든요. 기계화 사단 이런 것들이 근데 그 노하우들이 저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과거에 논문 보면은. 그 전술 교리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술 교리를 이스라엘 군인들이 참고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전술 교리 뭐 아연동 같은 경우도 이거 예를 들어서
그 가자도 그렇고 시리아 땅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북한한테 배웠죠. 그렇죠. 우리의 적은 친구죠. 그러니까 그 서로 노하우 교류는 그 오랫동안 지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분석해 볼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유럽연합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이란 핵합의 복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내놓은 중재안에는 이번 핵협상이 타결되면 165일간 4단계에 걸쳐 핵합의에 복원한다는 일정표가 들어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번 핵합의 복원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이스라엘 정치권과 안보 수뇌부는 대응 전략을 두고 내부적인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란 핵 무장보다 이스라엘 사회의 내부 분열이 더 심대한 위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핵협상이 수일 내에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 시작된 이란 핵합의 복원이 임박했다는 소식이에요. 이란 핵합의 복원이라고 이 뉴스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복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복원을 한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란과의 핵합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 맺은 이제 JCPOA 이제 핵합의가 있는데 이제 뭐 서방이랑 이란이 맺었다고 해서 뭐 독일 뭐 여러 나라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이게 미국이랑 맺은 거예요. 그 당시 딜이 뭐였냐면 이란 핵 개발을 포기한 대가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면서 경제 성장 시켜서 일정 수준이 그게 성숙이 되면은 핵무기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경제 부흥을 이끌어주겠다 이걸 맞바꾸게 하는 거거든요. 그 조건인데 그 당시 평가가 뭐냐면 이게 이란한테 일방적인 퍼주기 회담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근거로서는 의회 감시 체제가 미비했고 군사 시설 사찰을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 시설 사찰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이제 조건을 만들어놨는데 외신이나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제 이 논평하기를 2018년에 미국이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 때 탈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때 탈퇴하지 않았으면 이란이 2015년도 JCPOA 합의에 따라서 이제 핵을 포기하고 평화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2018년도에 왜 탈퇴를 했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모사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5년도 JCPOA 협정에 임하기 전에 미국 측에서 요청을 했거든요. 야, 너네 우리랑 협상하기 전에 핵시설 다 공개해 우리한테 했는데 모사드가 조사해 보니까 4개의 미인가 핵시설이 있었던 거예요. 아, 숨겼군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공개를 안 한 거예요. 협상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이제 뚜껑 열리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합의 탈퇴하고 그냥 맥시멈 프레스 그냥 제재 폭탄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2015년 JCPOA는 그런 이제 배경이 있다. 라고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는 이제 미국의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시절. 예. 그러다가 이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에 대통령이 되면서 2018년도에 그걸 이제 일방적 파기를 했다가 다시 2021년도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또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 바이든이 되면서 예전에 버락 오바마가 했던 걸 다시 복원시키는 예. 이 작업을 했는데 문제는 이거를 2021년도 4월부터 시작했다가 이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뭔가 이제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1년 반씩이나 이것이 빨리 타결되지 않고 질질 끌어왔던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몽니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야, 지난번에 우리랑 핵합의 했는데 너네 어겼지 않냐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그래서 그 다양한 이제 요구 조건을 내세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미국도 이제 달래느니라고 시간 벌이한 거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체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작년부터 시작됐던 그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에서는 이란 쪽에서 이번에는 미국 측은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그 뭐 호텔 밖에서 기다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유럽 연합이 중재를 해서 복원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유럽연합의 그 중재안이라는 건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새로 이제 입안되는 이제 협상은 뭐냐면 이제 크게 165일 동안 네 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자금 동결 해제,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 해제하고 근데 미국인 죄수가 있나 봐요, 이란에. 그걸 이제 석방하는 조건으로 자금 동결 해제, 금융 제재 해제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 동결. 지금 현재 60%까지 왔거든요. 거의 뭐 완성 단계까지 왔는데 그거 동결. 그다음에 현재까지 농축한 우라늄 그냥 보관해라.
이게 이 조건이 들어갔고요. 이 시기 결정은 보면 2단계가 이제 의회 승인 절차죠. 5일에서 30일 안에 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 3단계는 60일 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IAEA 사찰 통보입니다. 요게 또 완성되면 60일 이후에 4단계가 이행사항 절차 공동성명 발표하고 남은 제재, 기존에 있던 전체 제재를 다 해체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의회에서 이걸 쉽게 승인해 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하나의 법안으로서 이제 하원에 넘기면 하원에서는 이거 뭐 국정조사하고 뭐 이거 제재가 제대로 됐는지 그 리뷰는 할 수 있는데 이 원안 자체를 갖다 비토를 못한다. 하려면 일반 법안처럼 비토를 하려면 이제 3분의 2의 반대가 필요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짜놨기 때문에 요번 협의도 아마 그 프로세스를 거쳐갈 건데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3분의 2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비토 세력을. 이 핵 협상에 대해서, 합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물론 치고받고 싸우기는 하겠지만은 큰 제재가 어떤 제동장치를 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의회가 자체가. 그럼 어쨌든 미국 의회에서 승인이 났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떤 과정이 남아있습니까? 그 말씀하신 60일 후에 이제 유엔 안전보장회에 이제 보고하고 IAEA 사찰하는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사찰을 넣을 거냐 말 거냐 갖고 또 협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최종 단계에 가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이행 절차와 공동 소명하면서 제재를 다 풀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상황이 뭐 벌써 가상 대결을 했더라고요. 그 조 바이든하고 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다시 나올 경우에. 거기도 뭐 박빙으로 나오더라고요. 예상이긴 하지만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출마해서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또는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공화당이 만약에 다시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면 이거 트럼프가 2018년도에 일방적으로 탈퇴했던 것처럼 이번에 또 탈퇴하거나 아 이거 다 무효야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이제 충분히. 공화당이 이제 집권 세력 들어오면 100% 이건 날아가는 겁니다. 또 100%인데 그래서 이란이 협상 과정에 오래 걸렸던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인 보상책이 뭐냐면 여기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저겁니다. 저기 계량형 원심 불리기예요. 다른 사례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은 리비아 우리가 그 카다피의 핵을 완전 해체했지 않습니까? 그 부시 행정부 당시에 왜냐면 부시가 이라크를 때려 부수니까 쫄아가지고 영국 중재로 이제 핵을 완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 절차가 뭐냐면 미국 그 핵 해체하는 전담 부대가 있어요.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해체하고 다 끌고 들어와서 미국으로 갖고 왔거든요. 뭐 농축 우라늄부터 시작해서 그 장비들 전부 다 싸그리 갖고 왔어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핵 해체인데 요번에 협상 안에 들어간 게 요번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협상한 합의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센트리퓨즈 그 계량 성능 계량용 원심 분리기를 그냥 봉인하는 거예요. 그냥 창고에 그냥 넣어두면 돼. 그리고 60% 이미 이제 개발했기 때문에 이건 동결만 하면 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을 못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IRGC가 혁명수비대가 자기 비밀 사이트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2015년도 협상보다 더 계약이에요. 2016년도가 물리적으로 이제 비토 권한이 뭐냐면 원심 분리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만약에 뭐 트럼프가 됐건 공화당이 집권 세력으로 들어오면은 원심불기 돌려서 60%에서 이제 바로 그냥 핵무기계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2025년이 돼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번 그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 이걸 계속 반대해 왔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반대한 이유는 뭡니까? 물론 이제 이게 되면 핵무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핵무기를 이스라엘로 쏠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15년 거랑 같이 이제 병치시켜서 말씀드리면 2015년도 JCPOA 안은 그 핵 개발, 그걸 브레이크아웃 타임이라고 그래요. 그게 1년 걸려요. 근데 이번 현 핵 복원 협의는 6개월 만에 브레이크아웃이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 많이 진척이 됐으므로. 제재를 해제한다는 건 뭐냐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자금 지원이 풍부하다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2025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미국 때까지는 이스라엘 단독으로 이걸 막아야 돼요. 이거 뭐 다른 방법, 의회에서 또 제재를 못하고 그 다음에 3분의 2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고 의회에서는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걸 애시당초 처음부터 상원에서 외교관계는 상원에서 하거든요. 상원에서 조약으로 체결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상원 비토권이 발동이 되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란이 그 핵개발 시설 미공개하고 핵사찰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동안 거부해왔고 그래서 어디서 얼마 있는지도 몰라요. 어느 정도 개발되는지. 그 다음에 말씀드린 계량용 원심 분리기, 그 다음에 IRGC에 대한 제재안이
핵심인데, 그러니까 RC가 일반 군대가 아니라 이제 중국 기업 중에 텐센트라는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재벌, 중국 재벌이죠. 그 오너가 인민해방군이에요. 그러니까 IRGC도 이란의 모든 산업군을 다 총괄하고 있어요. 광산, 금융, 텍스타일 모든 산업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그냥 페이퍼 컴퍼니 하나 만들어가지고 핵개발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돈이 많아요 지금 이란이. 돈이 넘쳐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재를 거의 다 트럼프 행정부 때 했던 제재를 구멍 송송 만들어놨거든요 바이든 행정부가. 그 왜 그러냐면 트럼프 행정부 때 이거를 의회 법안을 통과시킨 게 아니라 행정명령으로 제재를 다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 지금 바이든 행정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뭐 그걸 아예 철회시킨다든지 아니면 거기다 예외 조항을 언제든지 박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원유 그 수출을 하고 있죠. 중국이 대규모 사들이 있기 때문에 자금 있지, 기술 있지, 다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반대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결국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간츠 국방장관과 이제 총리대행이 지금 득북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될 줄 몰랐냐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강력하게 대미 외교를 하고 투쟁을 했어야 되는데 미국 당국과 이제서야 이제 유엔 서브 회담을 준비한다는 등 뭐. 모사독장 날라가고 미국에서. 근데 뭐 간츠 국방장관 뭐 이스라엘 소식통에 따르면은 간츠 국방장관이 오스틴 국방장관도 못 만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설리반 뭐 보좌관하고만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뉴스 보도에 나오는 게 이제 이스라엘이 섭섭하지 않게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다 말만 하는데 그게 뭐 일단 이 프로세스대로 가면은 제재 다 풀어버리는 건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우리나라 뉴스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기사가 나왔냐면 조 바이든 이스라엘 달래기에 나섰다. 이란 핵무기 획득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 이게 메인 카피예요.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프로세스를 들여다보면은 오케이 그러면 핵무기를 개발하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인 그 원심 불리기, 그다음에 재정, 거기다 경제 제재죠. 이걸 다 허용해 주면서 그럼 왜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 조 바이든이 지금 사기 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하, 이런.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수뇌부가 속았다고 봐요. 왜 속았냐면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군부의 입장은 그 전략적 판단이 미국하고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유대공화주의파는 우리가 독자적인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충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츠 국방장관하고 네트냐후 세력 사이의 싸움이 뭐냐면 간츠 국방장관과 이제 군부 수뇌부는 미국한테 이렇게 친미 외교를 해서 우리의 조건을 이렇게 조용하게 물밑에서 관철시켜야 된다. 이란 핵 합의 같은 경우. 근데 네트냐후 총리가 당시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그 핵 합의에 대해서 그냥 강경 발언을 쏟아냈고 미 의회에서 그냥 그 뒷마당에서 그냥 오바마를 쥐어팼거든요. 그리고 말로 쥐어패고 그다음에 워싱턴 조야에 있는 싱크탱크 아카데미아 뭐 정치권 다 동원해 가지고 완전 이거 반대 여론을 이제 선봉에 섰단 말이에요. 티아오는 물론 미국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지만 우리가 독자적인 안보 전략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 망한다, 공멸한다. 이게 가장 큰 대립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연정이 출범하자마자 네티냐후를 비판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조용한 외교를 통해서 이걸 해결할 것이야 라고 했는데 핵 합의가 중재안이 나왔거든요. 이스라엘 언론에. 그럼 이 프로세스로 가면은 아무리 뭐 한국 외신에서 뭐 이스라엘 달래기 들어갔다 하는데 이 프로세스는 다 해체예요. 뭐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서야 뭐 속된 말로 뭐가 탄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국방장관 날라가고 모사드 국장 날라가고 총리 대행이 유엔에서 서브 회담 준비하고 난리 발색을 치르는 거죠. 그런데 정치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또 그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하고 또 IDF 이스라엘 방위군하고 갈등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정치권하고 이제 연결된 문제인데 그 최근에 이런 행태를 놓고서는 네트냐후 총리 전 총리가 뭐라고 비판했냐면 라피드 간츠 연정이 미국한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 못하고 그냥 1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로 방치했다. 자빠져 잤다 이렇게 막 맹공을 펼쳤어요. 자 이런 배경이 뭐냐. 네트냐후 전 총리는 지난 2011년 그 핵개발 한다는 정보지문을 포착하고 시리아 한번 폭격했지 않습니까? 우리 폭격해야 된다 지금 당장. 근데 당시 IDF 군수뇌부 전체가 다 반대했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네트냐가 코너에 몰려가지고 모사드 국장을 코엔 국장으로 갈아버렸거든요. 그 사람은 강경파입니다. 그 폭격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요번에 워싱턴에 날아간 그 모사드 국장 역시도 요번 핵 복원 합의는 전략적 재앙이다.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되면은 아브라함 협정까지도 깨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안보 그 스큐리 어규먼트가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핵을 가져버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이란 편에 선 순간 아브라함 협정은 이제 성립이 안 돼. 그냥 확 해체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981년도에 이라크의 원자로 이 건설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이 먼저 가서 폭격을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이란에 가서 선제 공격으로 폭격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2025년이거든요. 1월. 지금부터 1월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윈도우가 기회의 창이에요. 이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핵개발 국가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 미국한테 뭐 외교 뭐 안 통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이스라엘 이제 단독 행동만 남아 있죠. 2011년도 이제 또 이스라엘 총선이 열리면서 정권이 또 바뀌게 되면 특히 이제 네타냐후가 다시 들어올 경우에는 그때는 더 가능성이 커지겠어요. 그럼 뭐 수단 방법 안 가리겠죠 이제는. 오호. 왜냐면 그때보다 전략 자산이 더 높아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나 영악하냐면 이거 한 가지만 언급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작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해 그 공중급유기를 판매한다고 했다고 홀드 시켜놨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뉴스가 나온 게 이거 다시 이제 판매하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 인도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몇 년도입니까? 2025년이에요. 와. 그러니까 공중급유가 필요한 이유가 이란을 폭격하려면 한 번에 못 가니까 중간에서 공중급유를 해야 되거든요. 2025년도에 준다고 하면서 중부군 사령부 센카메에서 하고 이제 같이 일하고 공동 뭐 연합작전 합니다라고 광고는 해. 그런데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지금부터 2025년이. 이때 조치를 안 하면은 뭐 그때 가서 이제 전면전이죠. 이제. 2022년은 이제 거의 다 지나갔고 2023년도, 2024년도 예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소위 얘기하는 유대 공화주의자들은 이번 이스라엘 총선에서 또 라피드 간첩 뽑아놓으면 우리는 공멸이다. 지금 네타냐후 안 뽑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선전을 하고 있죠. 어쨌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분석해볼 두 번째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와의 전투 중 방공미사일 전력에서 열세를 보이자 시리아에 배치한 S-300을 크림반도로 긴급 수송했습니다. 위성 사진에 따르면 시리아 타르투스항에 있던 S-300 장치가 러시아 화물선에 실려 튀르키예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은 러시아는 상실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시리아에 주둔한 군사 자산과 병력을 빼내 우크라이나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부재를 틈타 이란산 미사일 수천 대가 보관돼 있는 시리아의 마시아프 창고와 알레포 공항도 폭격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공습에 무방비로 노출된 시리아는 이란의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대응 공습으로 인해 이미 국토가 많이 파괴됐고 전면전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이와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시리아의 발등이 불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시리아에 있는 지대공 미사일 S-300까지 우크라이나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는 이 지대공 미사일 말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시리아에 있는 러시아 군도 다 들어갔어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이제 서방 쪽에서 계속 무기를 지원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의 지상군과 공군, 해군 전력 손실이 발생해서 이제 다양한 군사 자산을 이제 병력을 빼내서 우크라이나에 투입하고 있고요. 침공 초기에 러시아는 그 크렘린궁이 직접 통치하는 그 바그너 그룹 소속 용병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시리아와 리비아, 북아프리카에서 차출해서 우크라이나를 보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시리아에서 이제 러시아군이 이제 훈련시킨 민병대원들 한 4천 명을 이제 우크라이나에 보내기 위해서 준비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리아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을 빼간 그 자리에 공백의 그 공간을 이란 군인들이 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리아 내전에서 보면 핵심 플레이어가 이제 러시아, 이란, 아사드 정부군, 그다음에 북부 쿠르드족을 견제하는 터키, 그다음 미국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데 아무래도 러시아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이란이 뭐 핵합의 말씀드렸지만 앞전에서 재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원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병력들이 지금 그 세력 공백을 지금 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시리아에 있는 러시아 거 S-300 지대공 미사일 예. 이걸 이제 우크라이나로 가져갔는데 왜 러시아가 그동안 시리아에다가 이 S-300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2018년에 이제 해군기지, 그러니까 시리아 해군기지 타르투스탕을 방어하고자 S-300을 배치했거든요. 이걸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배치는 해놨죠. 이제 대공 방공망 시스템이니까. 시리아에서 러시아가 지대공 미사일 S-300을 끌고 간 이후에 곧바로 이스라엘이 시리아로 날아가서 또 그 이란의 군사기지 마샤프 여기를 아주 그냥 폭격을 해서 거기에 아마 1000기 정도의 미사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또 이스라엘은 글로 날아가서 공격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시리아가 이스라엘한테 어떤 문제점을 안겨주냐면요. 시리아가 그 이란 대리사대 병창기지 역할을 해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거기서 이제 만약에 뭐 대리세력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그냥 맘 놓고 가서 폭격을 하는데 그동안 러시아와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주둔하고 있는 기지에다가 이란 그 대리세력들 거기다 무기를 막 이렇게 그 통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공항도 폭격했지 않습니까? 그 공항이 뭐냐면 이란 대리세력들이 이제 간이 커져가지고 민항기를 통해가지고 군수 장비를 이렇게 투하하고 그리고 공수하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걸 방치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빠진다고 하니까 오히려 땡큐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외교적 왜냐하면 이스라엘 S-300이 솔직히 이스라엘을 겨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게 있으면 그래서 어렵게 네트냐후 시절에 이제 양해를 얻어가지고 제한적으로 폭격을 했는데 이게 빠져버리니까 맘 놓고 들어가서 때리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시리아 폭격이 늘어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리아 측에서 그러니까 이란 그 혁명수비대 산하 해외 공작부대 쿠스군이 있는데 이 부대에서 이제 이란 대리세력을 관리합니다. 이 안에는 헤즈볼라 포함되어 있고요. 이라크, 예멘, 시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리세력들을 이제 주관하는데 이날 화상회의에서 시리아도 물론 참석했죠. 그래서 시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놓고 이제 더 이상 시리아에서 이스라엘 공격하지 마라. 그럼 우리가 그냥 다 처맞는다 이거죠. 중간에서 새우등 터진다 이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자제해라 라고 이제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의미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S-300 미사일 빠졌다고 이스라엘이 바로 그냥 가서 공격하고 알레포 공항 활주로로 그냥 박살을 내고 이런 걸로 보아 조만간 이란을 향해서 먼저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러시아 때문에 외교적 억지력도 있고 또 붙으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사적 그 억지력 때문에 서로 이렇게 양해했는데 오히려 이건 잘된 케이스죠 이스라엘한테. 아 1981년도에 그 이라크의 오시라크를 두들겨 부순 거는 그래도 1,600km 정도 되는데 이제 이라크를 지나서 또 이란까지 날아가야 되니까 조금 더 거리는 멀어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도 최근 이제 보도를 보니까 그 관련 이제 기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이란 세력이 거기서 이제 막 기거하고 있으니까 좀 소고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러시아에 이제 군 자산이 있는데 러시아가 빠진 상황에서 너네들만 있으면 이스라엘 타겟이 되니까 너네 좀 빠져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요청을 했다고 해요. 저쪽 아사드 정권에다가. 그런 거 보면은 요 부분만 보면 이스라엘한테 유리하게 돌아간다라고 보여집니다. 유리하게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또 이란과 관련해서는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